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생태떡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전문 농가처럼 농사용 전열 온상선과 조절기 대신 일반들이 주위에서 쉽게 구해서 쓸수 있는 전기장판을 이용하여 모종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1인용 전기장판은 2만원 이하로도 새 것을 살수 있고, 당근 마켓에서 중고용품을 1, 2만원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좋습니다. 먼저 바닥을 고르고, 바닥은 평평하게 골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곳은 약간의 경사가 있으니 이것을 잘 이용하여 한 곳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자리를 잡아줍니다. 먼저 비닐을 깔아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줍니다. 반사 단열재나 보온재를 깔아주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장판을 깔고 다시 위를 잡초 매트를 덮어준 다음 다시 비닐을 깔아서 물이 전기장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전문 농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우스를 짓고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텃밭 농가들은 그럴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조그맣게 농사지을 때 필요한 농자재를 필요한 만큼 싸게 구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짜투리 비닐이라도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깔고 덮을 수 있는 것은 대나무 온실을 지으면서 쓰고 남은 짜투리가 있었던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모자르거나 많이 남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보통 비닐은 롤로 판매를 하는데 500m나 1000m 단위로 팔기 때문에 조그만 텃밭 농가들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죠. 상토. 예전에, 그러니까 약 40년 전에 제가 어릴 때 마을에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상토가 상품화되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상토를 직접 만들어 썼는데, 그때 부모님 일손을 거들면서 상토 만들던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에 낮은 산 절개지에 화강암 풍화토, 그러니까 마사토라고 하죠. 흔히들 부르는 마사토를 한두 경기 파다 채에 거르고 왕겨 훈탄을 만들어서 가마니에 담아 물을 부어 목초액을 빼낸 다음 이 둘을 섞어서 상토를 만들어 모판에 깔고 씨를 뿌렸죠. 어린 싹이 올라오면 포토에 일일이 하나하나 옮겨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값싸게 상토가 나오니 많이 편리해졌죠? 상토는 재배하고자 하는 식물에 맞게 거름기가 거의 없는 삽목용, 산성도가 높은 블루베리용, 새싹을 키우는 원해용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토를 담을 때는 누르지 않고 가볍게 담고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씨앗을 넣을 만큼 자리가 남습니다. 씨앗을 넣고 상토를 덮으면 안성맞춤이지요. 전문 농가에서는 포토에 씨앗 넣는 틀이 있어 수월하지만, 우리 같은 텃밭 농가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넣어야겠지요. 씨앗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씨앗을 살때꼭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보통 유통기한이 1, 2년이죠. 씨앗 봉투에 보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파종 시기, 수확 시기, 발화율, 품종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씨앗은 발화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씨앗을 넉넉하게 3, 4개씩 넣고 싹이 트면 솎아내려고 합니다. 모종의 물주기. 처음에 씨앗을 넣고 물을 줄 때는 충분하게 물을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아가며 물을 주면 되지요. 그런데 물은 수온이 중요합니다. 연못에서 바로 떠온 물은 수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온실 안에 물통을 놓고 물을 담아두었다가 한낮에 따뜻한 온기로 물이 미지근할 정도로 데워지면 그것을 쓰면 좋습니다. 찬물을 곧바로 쓰면 모종이 스트레스를 받지요. 온실 안에 물통에 물을 담아두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물통이 온실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지요. 수온은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낮에 데워진 물은 밤에 작은 난로 역할을 하고 한낮에는 기온을 조금이라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닐 덮기. 비닐은 이중으로 덮을 겁니다. 알맞은 크기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온을 위해 이중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먼저 활대를 꽂고 대나무 용마루를 얹어주면 되지요. 전기장판은 1단으로 놓고 저녁 5시부터 아침 출근 직전까지 켜놓고 바닥 보온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이 수동식 온실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낮에 높은 기온을 관리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환기구입니다. 온실 상단에 환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베란다형 지퍼식 바람막이를 사서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열어놓고 저녁에 와서 닫습니다. 출입문도 닫아놓으면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는 양을 조절해야 하는데 저는 현관문 안전고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아주 쓰기에 완성맞춤입니다. 텃밭농은 창의적으로 살아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성 제품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현관문 안전고리와 베란다형 바람막이가 아주 좋은 애죠. 모종 속과 내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씨앗을 충분하게 넣었기 때문에 싹이 소복히 여럿 올라왔어요. 실한 것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뽑아주면 됩니다. 아깝다고 모두 키우면 나중에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수확하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쌈채소 같은 경우는 두세 개를 키워도 괜찮습니다. 밭에 옮겨 심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웠다가 솎아내면 되지요. 또 솎아낸 것을 채소로 쓸 수 있으니 기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감상해 볼까요? 이것은 아스파라거스인데 전기장판이 깔려 있는 곳과 깔려 있지 않는 곳 차이가 납니다. 전기장판 위는 싹이 아주 잘 올라왔는데 맨바닥 위의 것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모종인데요. 지난해는 바닥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위에 비닐만 이중으로 씌우고 안에 백열전구 하나만 켜놓고 키웠는데 싹이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겨우 50% 정도 썼나요? 그 남아도 냉해 피해를 입어 열매를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모종이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호박부터 차례대로 밭에 나가겠지요. 모종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감상해 볼까요? 전기장판으로 모종 키우기는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모종도 쓸만해서 만족합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감상해 볼까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정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외도 많이 자랐고요. 토마토도 많이 컸네요. 자, 이건 가지인데요. 가지는 아직 많이 성장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이것은 곤드레나물입니다. 곤드레나물 조금 심어 놓으면 몇 번은 잘 먹겠더라고요. 앞에 것은 아욱이고요. 쌈케일입니다. 이것은 쌈깻잎이고요.
아스파라거스를 심어봤어요. 싹이 예쁘게 올라왔네요. 올해는 수확할 수 없고 한 2-3년은 최소한 지나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건 모듬쌈, 상추, 근대, 청경채입니다. 자, 이건 대파고요. 한참 좀 더 커야 되겠죠.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